되게 낯설죠? 네. 오랜만에 방송했어요. 처음입니다. 그래요? 네. 아, 영광입니다. 네. 일단 자기소개 먼저 우리 눈웃음 왕자라고 자칭 눈웃음으로 또 저기 지금 사모님도 꼬시고 했다고 그냥 아니, 마음으로 꼬셨죠. 아, 네? 마음은 눈의 표상이다. 평소에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인데 어룩 제조기입니다. 뭐든지 그냥 붙여가지고 말을 만드는 데는 1인자입니다. 네. 아, 저는 경기도에서 야심차게 올해 처음 추진하는 제1회 경기도민 정책축제 나이 경기도 담당자 민간협치과의 강경화입니다. 박수! 박수! 그 외통부 우리 저기 장관이잖아요. 네. 강경화. 네, 강경화. 아니 그분하고 이름이 좀 비슷해가지고 쉽게 외울 수 있었는데. 사촌관 아니죠? 자, 그 정책축제가 지향하는 가치, 목적이 뭔가요? 정책축제의 슬로건이요. 네. 내가 만들어가는 나의 경기도입니다. 거기에 내가 넣는 누구인가? 바로 네. 도민이죠. 아. 저희 행정이 이제 패러다임이 항상 보면은 관의 중심에서 관 위주로 이제 이끌어왔다면 지금의 패러다임은 이제 도민이 중심이 돼서 도민에 의해서 이끌어가는 그게 지금 이제 행정의 패러다임이고요. 정책축제의 모토로 삼은 것이 바로 덴마크의 폴케미데하고 스웨덴의 알메달렌 이제 축제인데요. 네. 그런 행사를 이제 저희가 이제 지향하는 것이죠. 도민이 중심이 돼서 정책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 그게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목소리를 내는 장을 저희가 도와주는 것입니다. 아, 실제로 외국에 이런 사례가 있었군요. 예, 예. 나도 그냥 가서 이렇게 말하면 이거 반영이 되는 거예요. 정책에?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말하면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목소리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렇죠. 다 이루어질 수는 아, 없어요. 그렇죠. 예. 네. 보편적이면서 모든 도민을 위한 그런 부분이 이제 담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해서 의제를 접수를 받았고요. 그 민간협치위원회가 있어요. 네. 그 위원회에서 수기 과정을 거쳐서 심사숙고해서 이제 16개 의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네. 그 결론을 가지고 또 부서랑 협의를 하고 또 도의회나 이제 같이 협업을 해서 제도 개선이나 정책 반영하는 그런 것까지 지금 저희가 이끌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 진짜 행사, 행사 일정을 보니까 다 이게 토론 관련된 부분이네요. 되게 재미없겠는데. 그게 바로 저희 정책 축제의 다른 회사랑 다른 어떤 차별성과 독창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게 행정의 패러다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이것이 행정의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하세요? 아, 뭐 동의하죠. 네. 이제 시민과 함께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어떤 정책 위반 집행 평가부터 그런 거 선순환 구조로 돼야지 어떤 정책의 동력이 확보되죠. 말씀이 너무 긴 것 같아요. 아니, 그 감초 역할로 여기서 말씀하시면 그냥 한마디씩 쳐주면 되지. 아, 한마디 쳐줬지 않습니까? 아, 중요한 게 그냥 그 좀 세게 팍 치고 빠지고 좀 이래야지 좀 감초 역할이죠. 아주 아주 맞습니다. 아, 근데 지금 감초 역할을 아니, 대초가 사골 역할을 하면 어떻게 해요? 한두 팩이야, 실례예. 경기도민 정책축제만이 가진 네. 그 차별성 네. 그리고 뭐 독창성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네, 한 번 더 말해봐요. 한 번 더 말씀드릴까? 네, 랭크가 좀 정신 차려 랭크 보세요. 이거 이거대로 해갖고 혹시 뭐 빠진 게 있을까 봐. 아, 혹시, 근데 본 행사를 준비하면서 어려움 또는 보람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어요? 숙인 민주주의에 대해서 아직 그 인식이 아직 확산되진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도민들이 참여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싶은 이런 트렌드는 변하고 있는데 저희가 관의 주도로 해서 이런 거를 하려고 하니까 처음에 스타트하는 시점에서 조금 어렵게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관, 지자체 이렇게 보면 행정을 하기 바쁘지 도민을 위한 어떤 좀 트렌드 있는 나아가는 뭐 그 미래를 위한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약간 위험부담이라고도 생각하고 좀 부족한 게 사실이잖아요. 정말 새로운 앵커님, 앵커님, 박어사님 그것도 기존의 패러다임에 갇혀 있는 거. 아, 그래요? 그 정도는 말. 지금 젊은 공무원들은 상당히 변화와 혁신의 주체자로서 많이 나서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공무원은 꼭 어떤 끝에 그다음에 기존의 보수적인 관념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능동적인 것.
컨버전스 융합을 해서 해야지 어떤 정책이나 사회 변화의 어떤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지. 네. 그래서 앵커님도 말이 너무 아니 감초가 감초 우리 삼계탕 아니, 저는, 네? 저는 한약재료 아니, 저는, 그런데 감초가 있긴 있어야 되는데 그 요만큼이잖아요. 저는 감초 역할에다가 감초 역할에 머물렀는데 너무 아, 잘해서 네. 너무 잘해서 네. 너무 잘해서 우리 강경아 주무관님이 차관님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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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동안 준비해서 내공이 많이 는 것 네. 같아요. 네. 우리 그냥 강경아 장관님 어때요? 장관님 물어봐. 그럼 저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강경화 대 강경아 누구? 네. 하나 둘 셋? 강경아. 아, 진심이에요. 내 편인 사람이 소중하다. 어, 근데 이거 보니까 이게 유명 연예인 김제동님도 참여를 하시네요. 아, 네, 참여합니다. 아. 도민하고 공감하는 그런데 매개체 역할을 해줄 만한 분 중에 좀 인지도도 있으면서 저희 정책 축제가 가진 의미를 가장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저희가 섭외를 했습니다. 끝으로 우리 ASMR답게 속삭이듯이 이야기하시면서 우리 정책 축제 저희 홍보할 수 있는 기회 드리겠습니다. 다 30초씩 드릴게요. 제1회 경기도민 정책 축제 나의 경기도 일단 한번 와보시라니까요. 오시면 다릅니다. 잘하시네. 아, 잘하시네. ASMR 버전으로 30초 시작. 여러분은 나의 정책 축제는 여러분 삶이 재밌게 놀러 와주세요. 목소리만 낮게 하지 말고 속상해요. 여러분 제1회 경기도 정책 축제는 여러분의 삶이 있고 삶과 생활이 있습니다. 놀러와서 만 즐기십시오, 여러분.